홍삼촌인데 저 요즘 비염 때문에 코가 자꾸 막혀서 힘들어요. 특히 날씨가 더워서 시원한 음료수랑 아이스크림을 자주 먹었더니 비염이 더 심해진 거 있죠. 코가 막히면 너무 답답하고 숨쉬기도 불편해요. 그래서 휴지로 코를 자주 풀었더니 책상 위에는 제가 쓴 휴지로 가득이었고요. 며칠 동안 코가 빨개지고 아팠어요. 게다가 코맹맹이 소리가 나서 촬영할 때 목소리가 이상하게 나오는 거 있죠. 원래 코 막힐 때마다 코 속에 넣고 칙칙 뿌리는 스프레이를 썼었는데요. 누르면 팍 하고 나오니까 뿌리기 전에 괜히 떨리기도 하고요. 가끔은 뿌렸을 때 약이 목 뒤로 넘어가면서 느낌이 너무 이상한 거 있죠. 그래서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. 엄마가 그러시는데요. 비염이 있으면 코가 막히니까 입으로 숨을 쉬게 된대요. 그럼 키 크는데도 방해되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맛이 잘 안 느껴질 수도 있대요. 그럼 안 되는데. 그래서 엄마가 코 막힐 때마다 바르라고 주신 게 있는데요. 짠! 이거예요. 닥터 아망의 이지 브레스 아로마밤. 뭔가 립스틱처럼 생겼어요. 여기 보시면 별 그림이랑 쿨쿨 자고 있는 달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 보이시죠? 이걸 바르면 꽉 막힌 코를 시원하게 때려주고 꿀잠을 잘 수 있어서 그렇대요. 왜 꿀잠을 자게 도와주시는지 궁금하죠? 여기에는 식물성 오일이 10가지나 들어갔다는데요. 이 성분들이 답답했던 코를 시원하게 뻥 뚫리도록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. 민트향? 박가사탕향? 같은 되게 시원한 향이 나요. 계속 냄새를 맡게 돼요. 그럼 어떻게 바르냐고요? 그냥 돌돌 돌려서 쓱쓱 바른 끝이에요. 간단하죠? 되게 촉촉하고 부드럽게 발려요. 이렇게 코 주변에 발려주면 코가 뻥 뚫려요. 게다가 코 안에 가득 차있던 콧물이 쫙 빠질 때도 있는데요. 그럼 코를 깨끗하게 청소한 느낌이 들어서 좋은 거 있죠. 피부에 직접 바르는 건데 괜찮냐고요? 이 아로마 밤에는 피부 유산균이 들어가 있어서 어린이의 연약한 피부를 보호해준대요. 우리 어린이들은 피부에 조금이라도 자극을 주는 건 바르면 안 되잖아요. 근데 이건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는 시험도 통과했고요. 나쁜 성분은 없고 안전한 성분만 나왔대요. 그래서 피부가 예민한 어린이들도 바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와, 그럼 이거 하나로 막힌 코도 뚫어주고 피부도 보호해주는 거네요. 아무거나 바르면 안 되는 친구들한테도 추천해줘야겠어요. 그리고 끈적이지가 않아요. 비염 때문에 코를 너무 많이 풀면 코가 헐잖아요. 그럴 때 발라도 괜찮대요. 저는 코가 헐었을 때 연고를 바르면 머리카락이 붙을 때도 있고 괜히 답답해서 휴지로 닦은 적도 있어요. 근데 이건 밤이라 시원하고 촉촉해서 바르고 있기에도 좋아요. 무엇보다 손에 묻혀서 쓰는 게 아니니까 깨끗하게 쓸 수 있어요. 바르는 방법도 쉬워서 엄마가 안 발라줘도 되고요. 저 혼자서 코 막힐 때마다 바르면 될 것 같아요. 아! 저보다 어린 동생들이 바르는 방법도 있는데요. 평소보다 코가 더 막혀서 힘들어할 때는 이걸 면봉에 살짝 묻힌 다음 코 입구 안쪽에 발라주면 좋대요. 그리고 가끔 잘 때 가래가 끓어서 그르릉 소리를 내면서 자는 동생들도 있잖아요. 코에 발라주려고 하면 도리도리하면서 피하는 동생들도 있고요. 그럴 때 가슴이나 귀 뒤에 살짝 발라주면 그르릉 소리는 줄고 편하게 잘 수 있어서 좋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이거 학교나 찬양하러 갈 때 가지고 다니면서 코 막힐 때마다 바를 거예요.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작은 크기라 언제 어디서든 꺼냈을 수 있어서 안심이 돼요. 코 막힘이 심한 날에는 침대 옆에 휴지를 두고 자다가 코가 너무 막히거나 콧물이 나면 일어나서 풀고 다시 자는데요. 근데 이제 이걸 바르고 자면 저도 꿀잠 가능하겠죠? 그리고 계절이 바뀔 때면 코 훌쩍이는 친구들이 많아지잖아요. 미리 준비해놨다가 혹시라도 코맹맹이 소리가 날 때 바르면 좋을 것 같아요.
금금라 23,000대. 비염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가 있다면 닥터 아망의 이지 브레스 아로마 밤을 발라줘 보세요.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. 그럼 모두 안녕! 꿀잠 되세요!